하나 둘 셋. 이거 TV 광고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거 재밌을까요? 그럼요. 저랑 유 팀장이랑 첫 공연 봤는데 아주 재밌어요. 아들내미 새끼는 저 비싼 공연을 지애니깐 본다고 표를 끊어가 또 이 문지 자식이 보지도 못했어. 상반기 판초 우수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팀장님. 병원에서 저한테 한 얘기 진심이에요? 갑자기 무슨 점장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? 네, 그래요.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. 점장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한테도 잘해준 거고, 사심 없이.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죠? 이거 첫 공연 조이사님이랑 보려고 점장님 바람 맞힌 건가요?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. 그리고 정세빨 씨한테 해명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맞아요. 저 점장님 좋아했고 제가 빠지면 두 분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 진심으로 믿었어요. 저 혼자 좋아한 거니까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 같아서요. 대현 씨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든 그건 우리 두 사람 문제예요. 정세빼 씨가 참견할 일 아닙니다. 참견 아니고 항의하는 건데요. 점장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아는 사람한테 쫓겨나야 안 억울하죠. 정세빼 씨. 점장님한테 상처 주면 못 참을 것 같아요.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? 어쩔 것 같으세요? 야, 정세별이! 또 뭐 버릇이요? 저기 팀장님한테! 죄송합니다, 팀장님.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팀장님, 죄송합니다. 제가... 세다세. 무슨 일이죠? 아, 저 죄송합니다. 제가 단디 교육시키겠습니다. 이런 모습 다시는 안 보고 싶네요. 예? 아따, 그래도 우리 판촉이 여왕인데. 저희 일 계속 하셔야죠.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.